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우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내 별명은? 호랑이. 뭐. 최근에 제일 재미있게 본 TV 프로그램이나 영상은? 골목식당. 신서유기. 샤워할 때 머리, 얼굴, 몸, 양치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머리. 머리.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 브루노 마스.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은? 엄마. 친구.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이태원 부대국밥. 인터뷰 이거 들어오기 전에 먹은 도시락.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요리는? 김치볶음밥? 비빔면. 최근에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창피했던 순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무래도 콘서트. 저도 콘서트. 내가 지금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작곡가.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븐틴 곡 중에 나의 최애곡은? 다 좋긴 하지만 뭐 제일 최근이나 어쩌나 가겠습니다. 저도 다 좋은데 요즘 듣는 거는 모자를 눌러쓰고. 나의 좌우명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후. 열심히 살자. 고치고 싶은 나의 습관은? 밥 먹을 때좀 쩝쩝거린다? 다리 떤다. 인터넷을 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호시를 검색한다? 실시간 검색을 본다. 요즘 배워보고 싶은 것은? 우지한테 작곡? 복싱.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바닷바람? 무향, 아무 냄새 안 나는 거.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내가 호시다.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천재 작곡가. 아니야. 천재 작곡가. 그렇다네요. 네. 지금까지 우지. 호시였습니다. 호시 우지 콤비 들어봐. 나안 들어봤어.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에스쿱스 준입니다. 와우. 마음에 드는 내 별명은? 총괄 리더. 별명? 평소에 멤버들 문준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네. 문준. 문준으로 할게요. 샤워할 때 머리, 얼굴, 몸, 양치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전 양치를 먼저 합니다. 양치 문제요. 항상 달라요, 저. 약간 기분 다. 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전 아버지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면 저도 부모님 할게요. 네.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은? 통화? 저는 매니저. 네, 저도 매니저 똑같아요. 네.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저는 어제 먹었던 양꼬치가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 강남역 주변에서 맛있는 그 마라샹궈랑 마라탕집 찾았는데 항상 숙소에서 배달시키고 있어요. 다들 같이 먹어요. 네. 요즘 내가
제일 요즘, 좋아하는 물건? 요즘 제일 좋아하는 물건? 전 휴대폰 하겠습니다. 아, 저도 휴대폰이요. 요즘 말고 항상요. 내 옆에 있는 멤버보다 내가 더 자신 있는 점과 잘하는 것은? 저 중국어요. 저도 한국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 약간 중국 요리 중에서 간단한 요리? 멋있네. 최근에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저는 앵콜 콘서트 때 정말 서럽게 울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돌이켜보면 멤버들이 저를 따라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 저번에 그 어디죠? 우리 일산 갈 때 그 일산시에서 끝나고 나서 그 부모님도 있고 멤버들 부모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멤버들도 있는 상태에서 그 밤에 니가 잘못 보다가 그 넘어진 거 한번 있는데 그거 좀 조금 좀 창피했어요. 네.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콘서트가 이제 만석 이제 다 매진이 돼서 그곳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공연이 시작됐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아마 멤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왜냐면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부터 이미 많이 설렜어요. 네. 경기장 보고 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되게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수가 안 됐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세븐틴 팬이요. 저는 중국에서 세븐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븐틴 곡들 중에 나의 최애 곡은? 저는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라는 곡을 가장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정말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취향 봤을 때는 아마 뭐 단체 곡 중에서 아마 울고 싶지 않아. 우세나드도 굉장히 좋고 약간 좀 잔잔한 느낌 좋아해요. 나의 좌우명은? 행복하게 살자. 이거 중국어 할게요. 꼬이자이 젠치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약간 버티는 거 굉장히 소중한다 약간 그런 거예요. 뭐든지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버티는 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하다. 뭔가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할 때 허공을 보는 버릇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허공을 보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습관 뭐 멤버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약간 장난도 그렇고 뭐 재밌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카메라 있으면 약간 생각 많아져요. 이거 말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냥 말 없어져요. 그거는 약간 조금 고치고 싶다. 네. 인터넷을 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에스쿱스 검색. 인터넷이요? 인터넷 들어가면? 저 요즘에 게임? 아니면 책이기? 네. 인터넷 많이 써요. 네. 핸드폰으로. 요즘 배워보고 싶은 것은? 유도. 오, 유도. 저는 요즘에 뭐죠? 딱히 왜냐면 아직 했던 거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새로운 거 아직 찾는 거 없어요. 했던 걸 잘하고 싶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 저는 약간 입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약간 자연스러운 향. 네, 그런 거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총괄리더임. 저는 문준휘. 너답다. 감사합니다. 안녕.